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국내 증시가 4거래 연속 양봉을 만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반등 추세에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피는 3000선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 세워볼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화요일의 주식닥터인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정진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먼저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1.6% 이상까지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한 이후 바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코스피는 다시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를 주시하면서 다소 경계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오늘 장중 3,010선까지 터치를 했다가 0.08% 약보합권에서 2,997포인트까지 살짝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개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1,000억 원 이상씩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오늘까지 4거래 연속으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0.62% 오른 1,035선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오전장에 매도하던 외국인이 장중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게임주들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오늘 장중 처음으로 20만 원선 돌파를 했고요. 크래프톤과 펄어비스도 신작 흥행 기대감에 최고가를 경신했고 NC소프트도 오늘 급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메타버스 수혜주로 꼽히는 반도체주 LG이노텍이 오늘도 신고가 경신했고 엔피나 위직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눈에 띄었던 것은 최근 신규 상장한 새내기주들의 급등 흐름이었는데요. 지오 엘리먼트나 비트나인 그리고 ITIG 같은 종목들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디어유도 오늘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NFT 메타버스 모멘텀으로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인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 시장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증시 자체가 코스닥하고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좀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 이후부터는 오히려 급격하게 반등세를 보이면서 다시금 좀 기대감에 상승 전환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히려 오후 들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면서 하락세를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상승분은 일부 반납했지만 다시금 그러한 상승분을 다시 재차 뛰어넘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오히려 좀 상승 마감하는 이러한 양대지수의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채권 금리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국내 달러 강세도 역시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국내 증시에는 다소 외인들의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을 좀 종종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지수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려되는 부분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을 좀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분위기가 다소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늘은 외국인이 양시장 매수를 해줬지만 이 매수 기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시장이 어떤 흐름을 미칠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들 수익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2일 히든 종목이었던 다나리 현재 7%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살짝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인데 지금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가지고 가야 할지 전략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 다나리 제가 NFT 그 관련주 테마를 좀 지난 시간에 네. 교육을 하면서 필살 매매 기법으로 섹터별 매매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NFT 관련주를 주목해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히든 종목으로 그 주에 좀 공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다나리라는 종목입니다. 다나리 핀테크라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인도 상장하고 코인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좀 조심스러운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NFT 관련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그러한 강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첫째 주였죠. 첫째 주에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11월 첫째 주에 오히려 좀 공략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시장이 크게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을 보였지만 20일선을 좀 지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오히려 조금 밑꼬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의 지금 현재 한 7%, 8% 가까이 좀 수익 중이긴 하지만 충분히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메타버스, NFT 관련주 혹은 코인 관련주로 인해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지금 순환하고 있는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관련주 이러한 모멘텀, 상승 모멘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더 제가 느꼈을 때 홀딩 전략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나리 오늘도 4% 정도 올랐고요. 또 고점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러한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도움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 섹터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소수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난주까지 주도 테마주로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다가 그 이후에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다시 좀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관련주들이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요소수 공급난이 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관련주들 좀 지금은 투자를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요소수 관련주들은 지금
지금 정부에서 TF팀을 좀 조성을 한 다음에 군 비축되어 있는 물량도 공급하고 지금 호주에서도 지금 긴급하게 수혈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숨통이 잠깐 돌렸고 또 산업용을 지금 다시 차량용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결과가 발표가 나왔는데 이러한 것도 당장으로는 차량용으로 사용하기 좀 어려운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좀 우려와 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악재들이 오히려 지금 좀 내성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요소수 관련해서는 다시금 사료 요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원자재 네. 자체가 원재료 자체가 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후부터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은 하방 압력은 좀 더 강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소수에 대한 공급적인 차질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요소수 관련주 당장은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 혹은 공급과 수요를 좀 맞춰가면서 여기에 따라서 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추후에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 관련주들 조정 가능성, 매물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 요소수 공급 대란이 중장기적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보면서 관련주 대응 전략 세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노란톡방에서 요소수 관련주 대유를 또 지난주에 공략을 하셨다고 하는데 하루 만에 또 급등 흐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볼까요? 예, 대유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뭐 사료, 비료 네. 관련주 중에서 수급이 가장 좀 강력하게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소수 관련주로서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왔을 때 대유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좀 보여왔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좀 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보셨던 그 오히려 지난주 월요일날, 네, 월요일날 오히려 공략을 해놓고 바로 화요일 날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요소수 대란에 따른 단기 반등이 강하게 일었을 때 하루 만에 10% 이상의 차익 실현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 줄곧 지금 요소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후에도 재차 공략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기다리시는 게 매매 전략이 맞고요. 그 전에 공략했을 때 충분히 10% 이상의 수익을 얻으셨던 분들은 그 이후에 현금을 가지고 계셨다가 추후에 제 공략에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소수 관련주 대유에 대한 전략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NFT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은 정말 한마디로 NFT, 메타버스 장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주 내에서 게임주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NFT 관련 수혜주들 점점 더 범위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이 NFT 관련주 전략을 또 어떻게 한번 세워볼지 점검을 해볼까요? 네, NFT 관련주는 지금 시장 자체에서 가장 좀 수급이 집중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 그다음에 뭐 게임, 엔터 콘텐츠 관련주 계속적으로 수급이 순환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NFT 관련주들은 충분히 이러한 상승 모멘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 시에 단기 공략으로 매수 기회를 삼는 게 좋은 매매 전략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 관련주들 당분간은 계속해서 시장의 주인공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조정이 나와도라도 그때를 좀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관련해서 NFT 관련주 공략을 하셨다고 하는데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저께 제가 딥 노이드라는 새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을 톡방 공략주로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당장 하루 만에 오늘도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면서 VI까지 발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요. 의료 영상 이러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다. 즉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은 개발하는 업체인데 인공지능 솔루션, 뭐 개발 플랫폼, 그다음에 분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면서 오히려 의료 영상, 메타 가상 세계, 가상 공간에서 의료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이러한 플랫폼으로 구현할 수 있게 개발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 의료인들이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이러한 시장이 확대되고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적으로 좀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면 충분히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오히려 어저께 톡방에서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공교롭게 바로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한 장중에 14%, 1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많은 분들이 톡방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10% 이상 많이 수익 실현하셨고 많이 인증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TV를 보고 시청하고 계신 청자 여러분도 당장 TV로만 혹은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섹터별 혹은 재료를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장중에 제시를 해드리니까 그 점 많이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에는 메타버스 NFT 관련 이슈나 모멘텀이 붙기만 하면 정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딥노이드 확인해봤고요. 또 NFT 관련주 한 종목 더 있다고 하는데 들어볼까요? 네, NFT 관련주 제가 매일 아침마다 관심 종목 2선을 톡방에 공개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물론 공개해드렸던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3% 넘게 급등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11월 달에 공략해드렸던 바로 블루베리 NF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블루베리 NF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주부터 NFT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왔고요. 거의 한 달 내내 가까이 NFT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오히려 장 초반에 관심 종목으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블루베리 NFT를 좀 공개해드렸는데 이러한 당일날 바로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한 2, 3일 뒤에 오늘 뭐 추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상승세는 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혹은 NFT, 스포츠 영상 자체를 NFT로 뭐 개발하고 이러한 사업성을 하겠다라고 좀 밝힌 만큼 NFT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고 두각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 블루베리 NFT 최고 수익률이 28%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 두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콘텐츠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관련 이슈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을 하면서 정식으로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콘텐츠주들 오늘은 좀 잠잠한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지 역시 또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초부터 콘텐츠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아무래도 드라마가 1위하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러 왔고 그다음에 4월 이후 계속적으로 조정을 보여왔지만 다시 최근 오징어 게임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돌풍을 일으키면서 다시 K-콘텐츠에 바람이 불면서 콘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콘텐츠 업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히 OTT 드라마 제작뿐만이 아니라 NFT 관련해서도 충분히 기타 영상들을 제작하고 NFT 관련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밝히면서 NFT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버킷 네. 스튜디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서 당일 2선에 공개해드리는 관심 종목으로 버킷 스튜디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오징어 게임이 이슈가 됐을 때 가장 먼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서 오히려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버킷 스튜디오가요. 그러면서 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요. NFT 관련해서도 충분히 시장에서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좀 밝혀하면서 지난주에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지금 공개한 다음 날 상한가까지 갔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오히려 지금 제시한 가격 대비해서 무려 37%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NFT, 엔터주 계속적으로 순환하면서 수급이 순환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하기 좋은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톡방에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언급해 드릴 때마다 매매 전략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후에 메타버스나 NFT 모멘텀도 추가가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뷰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요즘 시장 정말 주도 섹터 그리고 공략주 다 같이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섹터에 대한 처방전과 그리고 관심 종목들 자세하게 더 자세한 분석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불스캡틴 주식 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석을 지키는 주식 투자, 불스캡틴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함께 참여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불스캡틴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입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필살 불스 기법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식 매매, 실전 매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실전 매매 전략, 테마별로 혹은 섹터별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핫한 이슈, 있는 테마들, 섹터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섹터나 이슈가 재료가 좀 이어질 것 같은 네, 이러한 테마들 위주로 강의를 해드리니까요. 매주 시청하시면서 그 주 혹은 다음 주까지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바로 필살 불수기법 예, 섹터별 매매 전략을 주식 원포인트 레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바로 섹터별 매매 전략 게임입니다. 게임. 네, 게임주들 많이 요즘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게임주들을 어떻게 좀 공략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섹터를 공략하려면 게임 섹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 섹터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떠한 포인트를 잡고 투자 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전부터는 PC가 굉장히 롤플레잉이었죠. PC에서 PC로 굉장히 좀 그래픽도 좋은 거고 재밌는 게임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고사양 이러한 게임들이 PC에서 모바일로 많이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많은 고사양의 게임들을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게임들이 많이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게임 시장 자체가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프트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엔터 콘텐츠 이 산업과 마찬가지로 IP가 굉장히 큰 경쟁력입니다. 이 IP 하나가 오히려 굉장히 다방면에서 시장 확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굉장히 경쟁력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IP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임 회사들 충분히 주가도 굉장히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2011년도부터 게임 중독 때문에 청소년들을 게임에서 보호하자 해서 셧다운제를 도입했습니다. 자정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청소년들은 게임을 의무적으로 못하게 하는 이러한 법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주 소비층이었던 청소년 혹은 20대 초반층 자체가
이러한 쇼다운제로 많이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게임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가 발목을 잡아왔는데 10년 만에 이 규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국내 게임 시장에 대한 투자와 발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계기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지금 한창 핫한 메타버스 많이 나오죠. 페이스북도 메타버스 사업에 집중한다고 해서 사명도 메타로 바꿨습니다. 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사업 전환하고 있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산업이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 자체가 가상 세계고요. 그동안에 그렇죠. 이 가상 세계 게임 시장을 점점점 게임 산업도 게임 업체들도 점점점 메타버스나 가상 세계로 게임들을 많이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성을 더 부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게임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시장 확대가 즉 게임 시장의 확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섹터가 그동안에 10년 동안의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게 정말 이게 뭔가 다 풀리듯이 굉장히 큰 오히려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대세의 상승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전에 게임을 만들면 게임 만든 거를 유통업체, 퍼블리싱 업체에다가 계약을 맺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플랫폼이 다양하게 있고 다양한 유통 경로가 있는데 즉 게임을 잘 개발하면 이 게임들로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흥행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게임 시장에 대해서 진출이 용이하다. 그만큼 게임 산업, 국내 게임 업체들에 대한 판로가 좀 많이 열려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게임 시장이 대체 얼만큼 되느냐라고 좀 보시면요. 올해 2021년,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규모가 무려 260조 원 시장입니다. 게임 시장 자체가 260조 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바로 모바일 게임 시장인데요. 모바일 게임, 즉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죠. 이게 거의 한 44%, 45%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이러한 게임들 있죠. 예전에 콘솔 게임, 요 게임 시장도 25%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게임, 전형적으로 우리가 게임의 주체가 됐던 PC 게임이 그 다음에 17%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케이드 게임 있죠. 예전에 우리 오락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뭐 VR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아케이드 게임 이걸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도 현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게임 포지션이 좀 나눠져 있다. 이거 합친 게 현재 260조 원 시장이고요. 내년이나 내후년도에는 오히려 300조 원 이상이 되는 시장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모바일 게임 시장은 좀 어느 정도 되느냐? 보면은 현재 110조 원의 규모를 시장 규모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매년 12% 넘게. 매년 연평균 12% 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게임 시장입니다. 주로 지금 중국이 전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거의 한 전 세계 아시아 시장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거의 60%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큰 게임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PC 게임들이 다 지금 모바일에서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PC보다는 모바일로 게임을 많이 하는 이러한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지금 높은 성장률. 네. 매년입니다. 매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게임 업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하나의 흥행 대작을 놓으면요. 정말 오징어 게임 버금가는 그 이상에 대한 회사의 성장성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바로 이 게임입니다. 네. 그리고 콘솔 게임 말 그대로 PS4나 최근 들어서 뭐 엑스박스나 다양한 신제품들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매출 부분도 크게 차이가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67조 원의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긴 하지만 주로 시장이 큰 게 바로 유럽하고 북미가 거진 콘솔 박스 시장의 거의 한 40%, 50% 가까이 차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뭐 PS4, 뭐 PS3 이렇게 출시할 때마다 거기에 따른 네, 매출이 굉장히 좀 혹은 산업의 성장성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2022년까지 콘솔 게임 시장이 600억 달러까지 육박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콘솔 게임 시장 역시 계속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왜냐? 이 VR, AR 예, 가상세계 플러스 요즘 많이 이렇게 좀 게임으로서 많이 하고 있죠. 콘솔 게임으로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VR, AR, 메타버스 관련해서 충분히 시장에서 네, 영향을 받고 이 게임 시장 확대에 접연할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임 시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PC 게임입니다. 예,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44조 원에 이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PC 게임이 가장 시장이 컸었는데 지금 44조 규모원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아시아가 주로 전 세계 PC 게임 시장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아시아 시장이 발달돼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독보적으로 발달돼 있죠. 북미 시장도 지금 최근 들어서 13%, 12%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평균 12% 넘게 지금 성장을 보이고 있는 네,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밖에 외부 활동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오히려 게임을 하는 이러한 게임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었거든요. 예, 게임 업체들도 매출이 사상 최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세가 좀 많이 두드러진 이러한 시장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뭐 모바일로 게임을 하지만 뭐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이런 개인용 채널, 예, 이런 TV들로 통해서 게임 중계나 이러한 것들도 확대되기 때문에 PC 게임 시장도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케이드 게임, 우리는 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벌써 35조 규모의 시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팬데믹 이후에 오프라인 모임 등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아케이드 게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둔화되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굉장히 좀 저조한 마이너스 성장을 좀 보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 무려 48%의 시장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좀 강한 주력 게임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가족 단위로 뭐 파티 문화나 놀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서 많이 좀 활용을 하는 게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뭐 도시명 테마파크에 있죠. 예, 거기에 주로 뭐 그 호텔에도 종종 이렇게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케이드 게임 시장 자체가 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VR 게임을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 게임장 이런 것들이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만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케이드 게임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많이 좀 성장이 둔화됐지만 충분히 이러한 성장 혹은 테마파크나 다양한 VR 앞으로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충분히 게임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전망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게임 시장 큰 나라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미국이 현재로서는 가장 큽니다. 예,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예, 많이 올라와서 지금 2위까지 올라왔었는데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영국하고 우리랑 거의 뭐 0.몇% 차이로 계속 비등비등하게 저희 나라도 게임 시장이 4위, 5위 왔다 갔다 하는 네,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좀 이슈가 될 게 앞으로 중국 시장이 최근에 뭐 예, 저출산도 여기도 지금 심각하게 고려가 되고 있으면서 출산 정책도 많이 완화됐었고 게임도 이제 셧다운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네 중국이 지금 셧다운으로 강하게 게임 산업을 지금 중독이다 마약이다 하면서 지금 규제가 지금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어서 중국에 대한 게임 시장이 좀 성장 둔화가 일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셧다운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예. 폐지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 게임 시장이 워낙 독보적으로 컸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예, 컸는데 판호를 얘네가 항상 발급을 했었거든요.
그 판호가 우리 사드 보복 이후에 사드 보복 중에 하나로 판호 발급을 많이 안 해줬었는데 그래서 중국 시장이 아무리 커도 우리나라 게임 업체에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몇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중국이 규제를 나서고 있고 차라리 전 세계적으로 게임 시장에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오히려 좀 다양한 투자와 계기가 되는 이러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많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게임 섹터 시장 전망을 봤을 때 어떻게 보냐. 물론 e스포츠, 예, 아시안 게임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e스포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수요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연령층도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거기에 따라서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5위의 시장이라고 있지만 지금 셧다운제 폐지 이후엔 좀 더 커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타버스, 가상세계, 이 산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성으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너도나도 지금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산업이 바로 제가 게임 산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만큼 메타버스, 이 NFT 시장에서 게임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큰 제가 봤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중국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중국 게임 산업 규제가 오히려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의 세계 점유 시장이 좀 높여나가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런 중국 업체들의 게임 규제가 되면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잖아요. 중국의 대기업들의 게임 산업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지금 지분 투자하고 뭐 M&A하고 지금 많은 자금들이 또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게임 업체들은 아무래도 좋은 환경 여건이 점점점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게임 주가 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미르포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 미르포가 NFT 관련해서 이러한 플랫폼도 같이 개발해서 블록체인화 시켜서 아이템을 거래하고 이 아이템이 하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이 게임의 다변화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임들을 출시했는데 이게 미르포라는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수요하는 국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봤을 때만 해도 130여 개 국가까지 지금 출시를 하고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9월 이후부터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무려 744%나 8배 넘는 이러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지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이 미르포라는 게임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점점점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다양한 플랫폼 또 NFT와 관련된 거래도 아이템 거래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사용자나 이러한 또 이러한 사업 모델이잖아요. 얘네가 지금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간 흥행하는 혹은 NFT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금 이걸 흥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넥슨이나 NC소프트나 우리나라 굴지의 게임 업체들이 너도나도 지금 다 뛰어들고 있고요. 모든 게임 업체들이 지금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거의 얘네가 지금 선봉장으로 많이 주도하고 있고 그걸로 사업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신고가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빌 역시 마찬가지로 게임빌도 지금 NFT 관련해서 충분히 뭐 코인 거래소에도 지분 투자하고요. 거기가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NFT 게임 플랫폼도 만들고 사업도 진출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10월 들어서부터 주가가 무려 444%, 5배 가까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의 상승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게임 산업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오히려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 상승세도 끊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오위즈 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로 9월 이후 10월부터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펄어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펄어비스도 예 거의 9월 달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까지 지금 135%로 주가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이런 게임 업체들이 신작 게임들의 개발과 혹은 메타버스와 연관시켜서 NFT 사업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커지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화하고 수익 모델이 생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섹터 향후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국내 게임 업체들 셧다운제 폐지 됐다 그랬죠. 예, 분명히 국내 게임 업체들 더 게임 개발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러한 국내 게임 시장 자체도 좀 더 커질 수가 있는 기대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 예, 규제 완화의 덕분이죠. 네, 그리고 이러한 게임들의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당연히 게임 개발하고 새로운 IP 개발하고 또 다른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산업의 선순환이 일 수 있는 작용이 충분히 된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 바로 이 가상세계 메타버스 시장, 이게 바로 게임 시장과 최대 수혜로 볼 수 있는 게 게임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산업에 대한 큰 대세 상승에 대한 오히려 기대감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변화죠. 가상세계에 대한 없던 산업이 생겨나고 여기에 대해서 산업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게임 산업이 충분히 투자 매력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지금 수급이 집중되면서 단기 상승세 강하게 있지만 충분히 매매 전략으로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섹터별 매매 전략 이번 주는 게임 산업에 대해서 주식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했습니다. 필살 불수기법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섹터별 매매 전략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 게임주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흐름 그리고 향후 전략까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또 바로 어떤 종목인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섹터별 매매 전략에서 게임 관련주를 했기 때문에 게임 관련 업체를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요 게임 산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NFT 사업과 연계돼서 이러한 발표를 한 기업들이 단기 수급이 좀 집중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바로 오늘 준비한 게임 종목 바로 웹젠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웹젠 같은 경우에는 뮤 오리진이라는 게임을 출시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좀 흥행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만, 중국에도 2003년도에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보였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코스닥에도 상장을 했었고 2003년도에 이듬해 들어서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무려 그때 당시에 청약 공정률이 1,400:1까지 됐으니까 굉장히 큰 인기였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산업이 게임 규제도 강화가 되고 출시한 새로운 게임들도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적자까지 가는 어려운 상황이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NHN 게임즈와 또 흡수합병하면서 굉장히 또 네이버 뭐 계열사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요. 충분히 뮤 온라인 이러한 게임이 올 여름에 또 다시 툴을 출시하면서 또 흥행을 이뤘습니다. 이러한 흥행들로 인해서 개인적 이 회사 게임주들 중에서도 웹젠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고요. 뮤의 IP를 기반으로 한 네, 이러한 전민기적 2나 이러한 게임들이 또 중국에서 판호도 발급받고 판호에 대해서 또 중국 시장에서 또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주가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오히려 지금 중국 시장이 좀 굉장히 게임 규제가 점점점 되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은 계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NFT 사업도 지금 블록체인 기반을 기술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발표했고요. 그 이후부터 다시금 반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메이드, 미르포와 같이 NFT를 사업을 접목을 해서 게임을 출시할 예정으로 좀 밝혔고요. 국내 게임사들 이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러한 NFT 테마를 이용해서 충분히 당분간은 게임 관련해서 NFT 관련 사업과 연계돼서 관련 테마의 수급이 집중될 것으로 좀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 소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 게임 산업 규제 완화가 오히려 오히려 또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웹젠이라는 종목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요 웹젠이라는 종목 매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진입하고 언제 청장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톡방에서 장 중에 따라서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역시나 게임주 웹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신저가를 경신한 흐름이었는데 역시 NFT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추세 전환 좀 반등을 꾀하고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 드렸고요.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내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 추세 좋게 나오고 있는데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뭐 달러 강세가 좀 나온다고 싶으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는 당연히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채권 가격이 좀 상승하고 좀 장기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내 좀 증시에는 또 안 좋은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강한 상승세보다는 오히려 좀 상승분에 좀 제한적인 강보합세든 혹은 보합세나 이러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또 반도체 산업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강세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테마별로 섹터별로 수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우상향에 대한 기조도 아직 남아있다. 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환율이 1,180원 위로 올라가면서 좀 시장에 부담을 줬던 모습이었는데 달러 강세가 국내 증시에는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지수는 강보합에서 보합 정도로 전망을 해주셨고 다만 반도체주 개별 섹터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와 또 히든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 자세하게 도움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많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 드린 내용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전해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